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을 때 누가 데리러 갔으면 좋겠나요? 저요? 죄송합니다. 강다니엘이 비 오는 날 데리러 왔으면 하는 스타 1위에 선정됐습니다. 곧 장마철이잖아요. 근데 비 올 때 강다니엘이 데리러 오면 진짜 힘들겠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자, 팬앤스타 개인 랭킹 21주 연속 1위입니다. 자, 이쯤 되면 팬앤스타는 거의 이제 강다니엘을 위한 랭킹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다니엘은 개인 랭킹 투표에서 92만 표가 넘는 표를 얻으면서 1위에 올라섰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예성이 58만여 표를 얻으며 2위에 머물렀고, 3위가 주현으로 15만여 표를 얻었습니다. 둘 다 슈퍼주니어네요. 자, 두 번째로 좋은 소식은요, 가수 이석훈이 아이돌 라디오의 일요일 코너인 메이커스에 출연해 제자들을 향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미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텐데요, 강다니엘은 무조건 잘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촉이 좋다 라고 너스레를 떨어 스튜디오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석훈은 프로듀스 101 시즌2와 현재 방송 중인 프로듀스 X101에 트레이너로 출연해 연습생들에게 흔히 말하는 사이다 발언 일침을 가하기로 유명한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하는데요. 이석훈이 말하는 강다니엘에 대한 그 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 지난 2017년 현장 토크쇼 택시에서 이영자의 처음 본 순간 데뷔 초기 온 연습생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이석훈은 강다니엘을 뽑았습니다. 첫 방송 때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 열어줘를 불렀을 때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쟤는 무조건 된다! 라고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석훈이 남자인 자기가 봐도 눈 순간 미소가 설레인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안됩니다, 이석훈씨. 강다니엘은 안돼요. 자, 거기에 춤도 잘 추고 몸까지 좋다면서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초기 정말 좋으신 것 같습니다. 역시 영 트레이너 잡습니다. 자, 근데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인데 제 고등학교 선생님이랑 이석훈이 너무 닮았어요. 딱 수업 선생님이십니다. 자, 이석훈은 예전 SG 워너비 시절부터 제가 정말 좋아했던 뮤지션 중 한 명이고요. 노래는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지금 솔로 가수와 또 여러가지 보컬 트레이너로서 참 다양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다니엘이 올해 하반기 아시아 투어로 각국의 팬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요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강다니엘의 1인 기획사 커넥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최근 하반기 강다니엘의 하반기 아시아 투어 추진을 모색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K-POP 아이돌 및 국내 연예인들의 해외 공연을 추진하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강다니엘의 아시아 투어가 화제로 떠올랐다는 전언입니다. 자, 또한 한 가요계 관계자는 요즘 강다니엘의 아시아 투어와 화보집 발행이 시장에서 함께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면서 현재는 강다니엘이 앨범을 빨리 만들어서 팬들에게 보여주려고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아주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여러가지 그 채용 공고도 있고 개인 앨범 준비이며 여러가지 스케줄 문제로 굉장히 바쁠텐데 다니엘 화이팅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